존경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사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가조사 인사개입 뇌물수수에 이어 대통령의 부인 민간인 김건희씨가 총선기간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각 탄핵이 되어도 모자랄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또 하나의 국정농단 서울양평고속도로.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은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포함하여 15년간 지역에서 조율하고 합의하여 결정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불법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그런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종점을 불법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3천억 원을 포함해서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국책사업을 국가 최고 권력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 초유의 부동산 데이트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두고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국민에게 엎드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287일간의 천막농성을 포함하여 가열차게 진상규명 투쟁을 해온 양평 여주 양평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김현우 동지께서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양평에서 여주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미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된 데 이어서 여주 양평의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가열차게 투쟁하며 밝혀냈던 10여 명의 동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주 양평, 양평 여주만 폭 집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안 탄압을 일삼는 것은 고속도로를 둘러싼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열차 투쟁으로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위축되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역사 참사, 의료대 참사, 인사 참사, 참사만 몰고 다니는 정권입니다. 유신 독재보다도 군부 독재보다도 더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대한민국의 영토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느 것 하나 지킬 능력이 없는, 아니 일본의 송두리째 갖다 바치려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을 벼랑 끝에 세우고 총구리를 겨누며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대통령을 총 칼날을 세워 민주주의마저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제 집권자인 국민들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군의 반만년 역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최악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승만을 파열시켰던 4.19, 전두환을 항복시켰던 60항쟁, 박근혜를 단핵시킨 촛불혁명까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분노한 민중들의 힘으로 심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투쟁해야 바뀝니다. 투쟁하는 만큼 바뀝니다. 우리가 발벗고 뛰어야 우리는 설 땅이 생기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족의 역사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도 우리 모두의 땅도 우리 모두의 바다도 투쟁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연호라고 합니다.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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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색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날이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 부는 거 보면 꽤 선선한 것 같습니다. 지겹게도 무덥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올 여름도 계절의 순환 앞에 꽃무늬를 감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숨막히고 답답한 무도한 시절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여주 양평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졸한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지난 2월과 3월 양평 여주 지역에서 시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시국 강연회 초청 강사였던 최재원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 소지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던 여주 양평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해명했음에도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 장소 대관을 보았다는 이유로 80이 다 되신 어르신을 포함해서 피의자들을 야간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를 넘는 과잉 수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5일 총선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유세 차량에 올라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당시 유세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들 전부를 피의자로 입건한 겁니다. 얼마 넓지 않은 여주 양평 조그만 시골 마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역 정치인 10명을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 여주 양평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시의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입건됐고 지역위원장이 입건됐고 지역위 사무국장이 입건됐습니다. 이건 야당 탄압의 수준을 넘어서 일당 독재 획책하는 수준 아닙니까? 과연 왜 양평 여주 지역에 이렇게 무리하고 과잉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양평에서 대통령처가 양평 보문지구 개발 비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본문 남한강 흥에서 비밀 특혜 의혹,
김건희가의 고속도로 비리 의혹까지 이것들을 제기하면서 장시간 농성 투쟁하고 함께 투쟁했던 것에 대한 권력의 불편한 심기를 경찰이 스스로 알아서 살피는 심기수사 그것밖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 평범한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소환되고 피의자 입건되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될 응급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나라 이곳 저곳에서 국민들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윤석열 치하에 이 나라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범한 노력을 해야 되는 지랄 같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 개고생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서 이미 출발한 탄핵 열차 더욱 가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력하고 고급 무능 폭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똥무늬 감추고 살아있을 때까지 탄핵 폭주 기관차 돼서 다 같이 함께 돌진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안 하면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분명히 올 때 연설을 한 바람에 3분 정도 하기로 약속했는데 전 이어진 것 같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현정 의원이 사인일 때, 예, 지금 나름대로 정치인이잖아요. 네, 사인일 때부터 함께 10년을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여현정 후원에 에서 함께 길동부로 일하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길게 하셨기 때문에 구호 하나 외치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네, 대구동님 말씀처럼 춤으로 여현주 연구원께 인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가!